오호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오호장에도 이 탄력을 우리 시장이 이어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고견 들어보겠습니다. KB증권의 김건진 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증시는 그래도 아주 좋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훈풍을 정확히 다 받아주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뭐 현물에서도 사고 있고, 지금 이제 선물에서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아직 뭐큰 폭은 아니지만, 증시에서도 최근에 환율의 모습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2,300억을 넘게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등장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대다수의 종목들이 다 상승 중이라서 우리 지금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 좀더 긍정적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오늘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됐죠. 생각보다 이렇게 되면 이미 고점은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가 될것 같은데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시장이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해줬고, 사실 미국이 뭐 나스닥이 뭐 아주 7주, 8주간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난주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야 이제 저점 매수 구간이야라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은 어디 정도까지 빠져 있냐면, 이미 우리 하반기 때도 우리 안 좋을 거야. 그리고 이미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250bp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거, 거기까지를 이미 반영이 된 이런 미국 시장의 흐름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동안 좀 힘들었었던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공포감에서 야 이제 한번 자세히 봤더니 뭐야? 생각보다는 실적들이 안 깨지고 있어라는 거. S&P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한16% 정도는 지금 현재 올라와 줄수 있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익단이 올라와 줄수 있는데, 야, 이건 좀 너무 과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물론, 여전히 지금 현재 뭐 악재라고 할수 있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공급망이 지금 현재 셧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6월 달부터 서서히 풀 거야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거, 오늘도 계속 속보로 뜨고 있는 게 푸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건강 이상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실제로 그게 확인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철군도 가능할 거고, 지금 현재 러시아 의회 쪽에서도 야, 철군해라 이거 뒤로다가 지금 현재 러시아의 군인들도 많이 부상을 당한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점점 여러 머리가 그동안 악재가 있었던 건 조금씩 사라지고, 실제 금리 같은 건 물론 더 올라가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그것을 다 반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오후에도 좀 오늘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업은 바로 이 여행입니다. 자, 여행 관련된 이런 종목, 항공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사실은 항공주들은, 환율화와 그리고 유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런 하나의 요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다? 환율도 사실은 뭐 최근까지 뭐, 1,300원을 뚫어버린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식의 분위기였다가 다시 조금 내려와 줬고요. 이제는 1,250원, 야, 조금만 더 내려가면 1,200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원화의 강세 흐름, 달러의 약세,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될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또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거의 뭐 120불 가까이 올라가시면서, 야, 제2차 뭐 이런, 원유 쇼크가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이런 효과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런 악재 속에서도 뚫고 가는 게 뭐예요? 결국은 수요입니다. 지금 뭐 분비 같은 경우가 사실은 한 100달러 정도였습니다. 예전 아니 1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100만 원 정도면 왕복 티켓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30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수요가 깨지는 게 아니야라고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하지만, 여전히 수요는 너무나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 이 항공업종들, 여러분들, 어떤 것보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많은 항공업종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최선호주로 보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여전히 그래도 대한항공을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이런 업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국제선이 뜨고 있고 항공화물 수요는 여전하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 주가에 대한 흐름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국제선에 대한 이런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이 계속해서 된다면 항공주,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공주 그 안에서도 대한항공을 최선호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오후장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신 KB증권 김건진 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